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을 주장한 김윤 서울대 교수에 대한 징계를 추진합니다. 김 교수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나 각종 포럼에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. 의협은 밥그릇 지키기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의견을 개진했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습니다. 김 교수는 의협의 징계 추진에 대해 밥그릇 지키기 위한 마녀 사냥이라고 비판했습니다.